안녕하세요. 은빌리팅입니다.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좋은 트리 조세미를 만들어 볼게요. 나무 모양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코수가 좀 불규칙적이고 많은 편이라서 천천히 같이 만들어 볼게요. 알아보기 쉽게 면사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. 나뭇잎 부분에 초록색, 그리고 나무 갈색, 바탕 흰색 실 필요하고요. 장식하는 금색 실까지 네 가지 색 준비를 해주세요. 먼저 초록색으로 매직링으로 시작을 할 거고 첫 단에 12코, 두째 단에 24코까지 일단 만들게요. 매직링 기둥코는 하나, 둘, 셋, 나머지 11코 다 떠주세요. 쭉 뜨고 올게요. 12코를 다 뜨고 매직링 당겨줬어요. 아, 이번에는 빼뜨기를 기둥코 빼뜨기를 해주세요. 다음 둘째 단은 한 코에 두 코 늘리기 총 24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. 기둥코는 세 코를 올려주세요.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코 더 두 코 만들기를 했고요. 또 그 다음 코도 두 코 늘리기 지금부터 쭉 한 코마다 두 코 늘리기를 해주세요. 뜨고 올게요. 마지막 한 코, 두 코 늘리기. 이번에는 기둥코를 세 코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 빼뜨기 자리는 안 떠도 돼요. 기둥코 하나, 둘, 세 번째 코 여기에 빼뜨기를 해주세요. 다음 이제 이 부분을 뜰 건데 먼저 여기 아래 부분부터 뜨고 갈게요. 짧은 뜨기로 다섯 코를 해주세요. 기둥코 하나, 그 자리에 짧은 뜨기 한 코, 여기가 첫 코니까 바늘 바로 아래 코에 단코링으로 표시를 하고 갈게요. 다음 그 다음 코 짧은뜨기, 지금 짧은뜨기 두 코를 떴고요. 이제 또 짧은뜨기 하나 더, 또 한 코, 그 다음 코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떠줬어요. 이제는 여기 오른쪽 편 여기 나뭇잎을 떠줄 거예요. 한길 긴뜨기로 하나, 둘, 셋, 네 코를 뜨고 사슬 두 개 넣고 네 코를 모두 한 자리에 떠줄 거예요. 아랫단에서는 한 코를 띄우고 갈게요. 한 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를 우선 하나, 두, 셋, 네 코를 뜨고 사슬 둘, 그리고 방금 그 네 코 뜬 그 자리 그대로 거기에 네 코를 또 떠주세요. 한 자리에 지금 여덟 코를 같이 떠준 거고 중간에 사슬 두 개까지 총 10코가 생겼어요. 다음 아랫단에서 한 코를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, 또 한 코를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이번에는
한 개 긴뜨기 다섯 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. 나뭇잎의 여기 옆부분이에요. 이렇게 떠줬고, 다음은 또 짧은 뜨기. 아랫단에서 한 코를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. 다음 또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이쪽 편과 똑같이 네 코, 사슬 두 코, 네 코를 단자리 떠줄 거예요. 하나, 두, 셋, 네 코를 뜨고 사슬 둘. 또그 자리에 네코 더. 하나, 둘, 셋, 그리고 또한 코를 띄우고 다음 코에 짧은 뜨기. 지금 여기까지 떠줬어요. 다음 짧은 뜨기를 했으니까 이젠 여기 옆부분 또한 코를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이번에는 다섯 코. 다섯 코. 다음 또한 코를 띄우고 짧은 뜨기. 또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여기와 똑같이 네 코, 사슬 둘, 네코 뜰게요. 하나, 셋, 넷, 그리고 사슬 둘, 그 자리에 네코 더. 하나, 셋, 다음은 이제 빼뜨기를 해야겠죠? 한 코를 띄우고 여기 빼뜨기 자리가 있고 기둥코, 초코까지 여기 표시해놨던 초코에다가 그대로 빼뜨기를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여기까지 다 떴어요. 그리고 이제 나무 부분을 떠야 되는데 여기서 실을 바꿔서 나무를 뜨니까 여기가 약간 이렇게 똑바로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실을 끊고 그냥 새로 갈게요. 여기서 실을 끊어주고 실로 마무리를 하고 브라운 실을 연결을 할게요. 매듭을 짓고 여기까지 다 떴어요. 여기까지 뜨면 10코, 10코, 10코 그리고 5코가 3번, 짧은 뜨기가 4번 들어가서 총 49코가 나올 거예요. 다음은 갈색 실로 시작을 해서 여기 짧은 뜨기로 한 바퀴를 돌아줄 거예요. 그리고 나무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항 뜨기로 뜰게요. 시작은 마지막에 빼뜨기 했던 코, 여기 초코에다가 일항으로 뒤에 한 줄만 걸어서 바늘을 넣고 갈색 실을 가져와 줍니다. 그런 다음 기둥코 하나, 그 자리에 한 코, 짧은 뜨기를 해주고요. 또, 네 코를 더 뜰게요. 일항으로, 하나, 둘, 셋, 넷. 그러면, 첫 코까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가 됐어요. 이 다섯 코에서 두줄 걸렸을 때,
펜실로 교체를 할게요. 오케이. 꼬리실들은 같이 떠도 되고 마지막에 묶어줘도 돼요. 짧은뜨기를 계속 쭉 떠주세요. 다섯 코를 일단 뜰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를 뜨고 여기 약간 볼록한 부분을 두 코씩을 늘려줄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를 떴고 그 다음 코는 두 코 늘리기. 그래서 코를 살짝 늘려주는 거예요. 다음은 또 한 코에 하나씩 일곱 코를 떠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코를 뜨고 나면 여기를 또 두 코 늘리기를 해주세요. 늘리기. 그 다음은 또 한 코에 하나씩 또 일곱 코를 뜰 거예요. 일곱 코를 뜨고 나면 여기는 두 코 늘리기. 다음은 또 일곱 코 뜨고 두 코 늘릴게요. 하나, 일곱 코 뜨고 두코 늘리기. 또 일곱 코 뜨고 일곱 그리고 두코 늘리기. 이렇게 뜨고 나면 이제 여기 빼뜨기 앞까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코가 남아요. 이 여섯 코 짧은뜨기로 쭉 마무리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다섯, 여섯 코를 뜨고 마지막 두 줄 걸렸을 때 이제 갈색 실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세요. 그런 다음 빼뜨기를 갈색 실로 할게요. 초코에다가 바늘 넣고 빼뜨기. 그 뒤에서 실 바꿀 때는 잘 당겨주셔야 돼요. 이렇게 빼뜨기를 하고 나면 코늘림이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있었기 때문에 총 54코가 됐어요. 이제는 여섯 코를 더 늘려줄 건데 늘리는 방법은 여기 나무 부분에서 양쪽을 두 코를 늘려줄 거고 그리고 또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을 늘려줄게요. 나무 모양을 약간 이렇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양쪽 끝은 두 코를 뜰게요. 기둥코 세 코를 하고 그 자리에 한 코 더 늘리기를 하고 다음은 하나, 둘, 세 코를 한 코에 하나씩 하나, 둘, 세 코를 떠준 다음 여기 갈색의 마지막 코는 또 두 코 늘리기. 하나, 두 코를 늘려주고 두 줄 걸렸을 때 또 흰 실로 교체. 그런 다음 한 코에 하나씩을 쭉 뜨다가 여기서 한번 늘려줄 거예요. 그러면 총 여기서부터 11코를 뜨고 두 코 늘리기를 할게요. 하나, 둘,
하고 11코를 뜨고 그 다음 코는 2코 늘리기. 그 자리에 한코더 늘리기를 해줬어요.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코를 더 떠주고 늘리기를 해주세요. 이쯤에서 여기 갈색 실은 잘라주셔도 됩니다. 잘라주고 7코 하나 7코를 뜨고 2코 늘리기. 그 자리에 한코 살짝 늘려줬어요.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코를 뜨고 2코를 늘릴게요. 9코를 뜨고 2코 늘리기. 코 늘림을 중간중간 해주는 거예요. 늘리기.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코 뜨고 늘리기. 여섯, 7코를 뜨고 2코 늘리기. 좋아요. 다음 남은 코는 11코 나올 거예요. 11코하고 빼뜨기 할게요. 11코까지 다 떠주고, 이제 빼뜨기는 기둥코 하나, 둘, 세 번째 코. 여기 해주세요. 여기까지 뜨면 앞단에서 나무 양쪽이 2코가 늘어났고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코가 늘어나서 60코가 됐어요. 이번 단은 여기 짧은뜨기로 한 번을 더 해줄 건데, 여기 앞에서 늘려줬던 부분만 한 코씩 더 늘려줄 거예요. 우선 짧은뜨기니까 기둥코는 하나, 그리고 여기 나무 부분은 2랑으로 뜰게요. 7코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일곱. 그리고 여기는 이랑 아니고 그냥 한 코에 하나씩을 뜰 거고요. 여기 앞에 늘리기 했던 여기 사이에 두 코를 늘려줄 거예요. 우선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뜰게요. 이번엔 이랑 아니고 그냥 짧은뜨기로 앞단에 두코 넣었던 부분 여기 사이에 두 코를 넣을게요. 이렇게 또한코 하나씩 뜨다가 여기 두코 늘렸던 부분에서 늘리기. 또 여기도 두 코에서 늘리기. 이렇게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번 늘리기를 하고요. 여기 빼뜨기 전에 다시 올게요. 마지막 한 코, 빼뜨기는 빼뜨기, 기둥코, 첫 코. 여기. 빼뜨기를 해주세요. 다음은 코늘림 없이 한 바퀴 평뜨기로 쭉 둘러줬어요. 한길 긴뜨기로 하셔도 되고 긴뜨기 하셔도 되고요. 저는 한길 긴뜨기 할게요. 기둥코 3코 한 코에 하나씩 쭉 두고 다시 올게요.
쭉한 코에 하나씩을 다 떴어요. 이렇게 뜨고 나면 총 64코가 나와요. 빼뜨기는 기둥코 하나, 둘, 세 번째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뒷면 모아뜨기를 하기 전에 여기 골드실로 장식을 하고 갈게요. 먼저 여기 들어간 부분에서 시작을 할 거고 살짝 곡선처럼 이렇게 해줄 거예요. 바늘을 넣고 골드실을 뒤쪽에서 이렇게 가져와 줍니다. 그 다음 실이 갈 곳에 바늘을 넣고 뒤에서 골드실을 가져와서 여기 고리에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또 잘 당겨줘서 또 다음 코가 들어갈 곳에 바늘을 넣고 또 골드실을 가져와서 이 고리로 이렇게 빼주세요. 이렇게 다음 또 잘 당겨지지 않게 실을 충분히 빼서 그 다음 코에 또 넣고 실을 가져와서 여기 고리 안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음 코에 또 넣고 이렇게 실을 충분히 가져와서 또 마지막 이렇게 해주세요. 그런 다음 여기는 잘라주고 이 실은 뒤로 이렇게 빼주세요. 여기에서 이 실과 이 실 묶거나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. 다음 줄도 들어간 부분에서 시작을 할게요. 바늘을 넣고 다시 또 실을 가져와서 다음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이 고리 안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준 다음 잘라주고 또 이 실은 뒤로 그리고 이 실들 정리를 해주세요. 이제는 뒷면을 떠줄게요. 뒷면은 모아뜨기를 해서 코를 줄여줄 거예요. 모아뜨기를 할 때는 기둥코는 두 코만 해주시는 게 좋고요. 다음 그 다음 코는 일단 한 코를 뜨고 다음 두 코는 모아뜨기를 할게요. 실 감아서 두 줄 빼고 감아서 그 다음 코에 넣고 두 줄 빼고 세 줄 걸렸을 때 다 빼기 한 번 더 한 코 한 코 두 코를 그냥 떠준 다음에 그 다음 두 코는 또 모아 뜨기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. 크기가 좀 작게 나오신 분들은 세 코 뜨고 모아 뜨기를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끝에 코가 딱 맞게 마무리되진 않을 거예요. 쭉 뜨고 올게요. 마지막 두 코는 모아뜨기 모아뜨기를 해준 다음 빼뜨기는 기둥코 두 번째 주세요. 다음은 한 코 뜨고 모으고 한 코 뜨고 모으고를 할게요. 기둥코 둘 바로 모을게요. 다음은 한 코
다음은 모으기.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. 쭉 두고 올게요. 남은 두 코는 또 모으기.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고 이제부터는 계속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돼요. 기둥코 올리고 모아뜨기 또 바로 모아뜨기 계속 모아뜨기 반복을 끝까지 계속하고 올게요. 모아뜨기를 한 단, 두 단을 더 뜨니까 이제 공간이 작아졌어요.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. 실을 잘라주고 여기를 이제 바느질로 마무리할게요. 한 번은 밖에서 안으로 이거는 안에서 밖으로,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주고 모아서 마무리 매듭을 해주고 실은 안으로 숨겨주세요. 이제 마지막으로 고리를 달아줄게요. 저는 고리는 골드실로 중간 부분에 바늘을 넣고 실 가져와서 사슬 10코 정도 그리고 옆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실 잘라주세요. 실은 뒤로 보내서 이제 매듭을 할게요. 꼼꼼하게 이쪽도 해주고 안으로 다 숨겨주세요. 세미가 다 완성됐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